구독! 딱!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노모노! 바라바라바라! 제노미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인사를 다 마치고 영상을 처음 찍는데요. 확실히 이게 방이 제가 원래 쓰던 방보다 많이 넓어지고 좀 이렇게 많이 헌해져서 그런지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인정? 아, 인정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어색하고요. 재밌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해볼 거는 포켓몬 시리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미션, 진호 개구닌자의 탄생 미션. 메가 리자몬 X를 소환하고 잡는 겁니다. 보상은 지우 개구닌자와 리자몬 소환 가능인데요. 오늘은 개구닌자만 일단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볼은 한 개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진호야 나도 진화시켜줘. 나올뱀이 20 모래찍기 보상 이상한 스타 20개 마스터볼 하나. 자, 그리고 누리공 소환권 천둥의 돌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적당히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서 나올 뱀이를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좋았어. 나올 뱀이가 이제 슬슬 좀 키울 때 되긴 했어. 너만 키우긴 했어. 나올 뱀이. 좋았어. 됐고요. 합성장치 주고 삼삼드린 들어가고 어디 있어? 토네로스가 낫겠지? 어디 보자.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나올 뱀이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컴퓨터가 이게 완전 새거라서 지금 여러분들 거의 200만원 가량의 컴퓨터를 제가 지금 이번에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켓몬 램이 지금 엄청 높기 때문에 와, 포켓몬 모드가 렉이 안 걸려요. 그전 컴퓨터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좀 많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나올 뱀이를 좀 키워야 되는데 합성장치를 좀 갈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뱀이 레벨 25를 찍어야 되는데 저 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거기 트레이너? 레벨 17 수준. 레벨 17이면은 일단 다크라이로 찢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크라이 정말 무섭죠? 오, 효과가 굉장히 있다. 이 꼬꼬마 주제에 어디서? 그냥 죽으시고요 헤드샷 죽으시고요 헤드샷. 나올뱀이 레벨 2업. 나 감정당했네. 좋았어. 야, 근데 이거 막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더 좀 그럴싸한 포켓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와, 이게 근데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 포켓몬 모드가 똥 최적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나봐요. 렉은 최적화가 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쓱. 아, 좋았어. 나올 빼면 좀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원하는 포켓몬으로 바꾸고 싶어서. 나씨 한 개도 없구만. 가볼만한 데가 이제 이게 맵이 진짜 너무 극혐이야 생각보다. 맵이 너무 없습니다. 21 꼬마돌. 좋았어. 한 레벨 18까지 키우면은 좀 쓸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레벨 18까지는 좀 키우면은 좀 끌고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좋았어. 그래서 레쿠자 일단 소환하고요. 메가스톤 안 챙겼다. 맞아요. 레쿠자 메가스톤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먹었다. 좋았어. 레쿠자도 이제 좀 강력하기 때문에 레쿠자를 메가스톤만 있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좋았어. 어디 보자. 이거 메가 포켓몬 있으면 딱인데 메가 포켓몬 잡아서 레벨업 꿀 레벨업 하면 꿀이긴 한데. 저기 또 계신다. 오케이. 트레이너 레벨 34 개꿀띠. 어디가. 좋았어. 좋았어. 레벨업. 좋았어. 야, 레벨업 개 잘 됐는데? 레벨 17이고요. 이거 이상사탕 쓸 필요가 없네.
가이오가 레쿠샤 둘 다 얻어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수익이 좋지. 그랬어요. 아 여기 없어. 가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아지트가요. 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게 항상 이렇게 포켓몬 잡고 어차피 잡고 막 보상 받고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이제 한 뭐야? 이 자식 메타버거로 내 레쿠자를 복사를 했어. 대단한 놈이구만. 뭐야? 질 뻔했다. 대단한 놈이야. 좀 놀랐어. 진짜 놀랐어 좀. 대단했어. 깜짝 놀랐네 진짜. 내 레쿠자를 복사를 해? 메타몽으로? 메타몽으로. 진짜 깜짝 놀랐다 방금. 하여튼 맞아 말씀드릴게. 이참에 이제 그 화마다 트레이너를 추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6마리 포켓몬을 적어줘요. 그래서 그 6마리 포켓몬 적어가지고 내가 그 6마리 포켓몬을 그 트레이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를 트레이너로 만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저랑. 에디션 괜찮지 않아요? 야도킹인데 레벨 10이야? 오케이. 에디션 미로틱. 레벨 다 왔죠? 다행히도 레벨 9 레벨 11 깨비냥 헤드샷. 오케이 레벨 20이고요 좀 있으면 레벨 5원만 하면 된다. 5원만 하면 됩니다. 어디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음화부터 좀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너 6마리를 정해주시면은 포켓몬 제가 여러분들의 트레이너를 여기 월드에 만들어서 저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대결이죠 한마디로. 댓글로 적어서 그 댓글로 적은 포켓몬하고 저랑 마장 뜨는 겁니다. 오 고호수 많네. 아 비켜보세요. 아이씨 남의 길을 막고 있어. 좋았어. 어디 보자. 나이스. 얘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생각보다. 다음에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 레벨 21 오케이. 아 진짜 레쿠자가 개좋아요 진짜. 역시 가쿠자야. 오케이. 아 꿀경험치가 다들 여기서 계시고 말이요. 오케이 24 오 얘는 좀 잘 오케이. 아 루비를 주네. 아 기술없다. 알아서 찍기. 아 진짜 많이 준다 얘 잡으면. 좋았어. 쓱쓱 어디보자. 뭐야 진짜 중요. 깜깜이. 쓱 레벨 22 3업 남았죠? 오케이. 여기 또 있다. 굴굴 경험치 꿀 경험띠 헤디샷. 오케이. 레벨 20 너가 먼저 건 거다. 후회하지 마라. 데미지가 안 들어와. 야 개쎈데? 헤드샷. 오 레벨 20 주제에 좀 오래 버텼어. 칭찬해주지. 아 나 메타몽 키우고 싶다 진짜. 밝기가 밝기 밝겠는데. 메타몽 키우고 싶다. 메타몽 메탕 좋았어. 아 윈디 뚝배기. 아 뚝배기 날아갑니다. 아, 뚝배기 날아갑니다. 아 좋구요. 오케이 23이고요 얼마 안 남았다. 2호 남았다. 아 이상사탕 써서 상관없잖아 이 정도면. 오케이 이상사탕 쓰자 그냥. 좋았어. 아 얘도 내가 알기로는 그 월드 그거라서 진화가 안되나보다. 아니 포켓몬 버전이 신버전 나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그 신버전이 안되더라고요.
좋았어. 오, 레벨 40. 무엇? 좋았어. 오, 안 죽었어. 피 1 수준. 하! 벤처! 벤처 대! 아. 가이오가. 좋았어. 가이오가지. 아이스빔! 헤드샷. 아이스빔! 헤드샷. 아, 잠깐만. 뭐야? 아이스빔 헤드샷. 아이스빔 헤드샷. 아, 레벨 25 기모티. 오, 잠만보. 웬일이야? 잠만보. 오, 오래간만이야 잠만보. 오, 헤드샷. 하지만 잠만보도 저한테 안되죠. 자, 일단은 나올뱀이 레벨 25 만들기 미션 클리어고요. 일단 집에 가서 그 다음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마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나올베이를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와! 레벨 57이 지난건데 굉장히 가와이죠. 자, 하여튼 두번째 미션인 이제 메가리자몽 할건데요. 메가리자몽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빼주고 좀 강력한 애들로 넣어주겠습니다. 확실히 하자. 자, 갑니다. 포켓 스폰 리자몽 보스. 오케이. 특별한 트레이너네요. 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레쿠저. 레벨 78이야. 헤드샷. 우와. 에? 에? 무엇? 무엇?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에? 무엇? 왜 한방 컷이지? 역시 레꾸자인가? 레꾸자 역시 강한가? 역시 레꾸자인가? 아, 이거 좀 너무 험하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아 맞다, 보스 레벨을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되나? 되네! 최강의 트레이너! 이겁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와, 레벨 113! 자, 갑니다. 와! 와! 아이스빔!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해보. 좋았어, 좋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가요가! 너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자프! 딴! 레벨 113짜리 클리어! 클라스죠? 오! 이제 날아갈 수 있어! 와! 이거 왜 떡이야? 이거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웬 떡이야? 아이스빔! 기본치구요. 떡을 먹어줘야지, 여러분들. 준떡은 먹어야지. 아이씨. 어디서 정령 주제. 나와라. 악시킹. 크러치. 헤디션. 어이씨, 개많아. 너무 많은데? 당신? 이거 뭐야? 뭐 끼는 건가 본데? 자, 하여튼 오늘 리자몽까지 잡아봤는데요. 야, 최강의 트레이너인 리자몽까지 잡은 가이오가 센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모두 클리어 했으니까 한번 미션권 받은 개구린자를 한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비 좀 정리하고, 제가 이런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장비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좋았어. 포켓스폰 개구린자. 그린 닌자. 이거를 1호 치로 들어와! 개구린자! 자, 마스터볼 1개인데요. 일단은 보상 이상사탕 20개와 마스터볼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누리공이 보상을 받았는데요.
누리공원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탕 총 20개. 그리고 마스터볼 2개. 누리공이 누구지만 볼까? 누리공 개체 나가? 아, 안 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미션 주신 거 모두 클리어 했네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요. 뿅.